집이 수수비 보험 정말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보험왕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회사 앞인데요. 지금 시간 7시. 오늘도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출근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3월달 일단은 여러가지 빅 이슈가 있잖아요. 4월달부터 예정 이후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이제 대폭 인상이 되고 또 실손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또 DB 수수비 보험이나 여러가지 보장 내용들이 좀 안 좋게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일단은 수수비 보험 쪽으로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영상에 올린 자료가 있어요. 현대해상 수술비 보험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보험왕님 예전에 어린이 보험이나 어른이 보험 아니면 성인 보험 DB 손해보험 많이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현대해상 수술비 보험이 더 좋다고 하면 뭐 갈아타야 돼요? 아니면 유지해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어요. 불과 뭐 12시간밖에 안 되는데 예 문자를 많이 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영상을 괜히 찍었나? 그런데 제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대해상 수수비 보험도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DB 수수비 보험 추천해드린 건 일단은 뭐 유튜버로서 그리고 보험 일하는 종사자로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일단은 DB 수수비 보험이 무조건 1순위로 좋아요. 2순위가 현대해상인데요. 제가 그 기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 혹은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때는 DB 손해보험이 정말 최강입니다. 왜냐면 연기 조건이 기본 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에 100만원만 넣으면 되고요. 납입면제 특약 10만원만 넣으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30세 전이면 DB 손해보험이 더 좋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야죠. 종수수비는 매회 반복적으로 동의지병 같은 부위 또한 60일만 지나면 다시 보장이 되는 체외충격파생술 이런 부분들은요. 뭐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고 임신 출산 재앙적인 요실금 치해 이 부분들은 DB 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다 동일해요. 하지만 질병수수비가 생명보험 약관을 더 쓰기 때문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재앙적인 요실금 치액이 질병수수비에서 오로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DB 손해보험에서요. 그래서 30세 전이면 질병수수비 종수수비가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무조건 DB 손해보험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솔직히 어린이 보험은 현대해상이나 DB 손해보험이나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연기 조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30세 전이면 DB 손해보험이고 하지만 30세 이후에 성인보험이죠. 30세에서 50세 아니면 60세 전까지 정말 나는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정말 DB 손해보험을 하고 싶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을 제외하고 성인 보험요 수수비 보험만 딱 넣으면은 당연히 저도 DB 손해보험을 추천해 드렸겠죠. 근데 DB 손해보험이요 수수비 보험이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뭐 연기 조건이 있어요. 암 진단금이나 뇌질환이나 상해 사망 후유장애나 질병 사망이나 아니면 뭐 질병 중환 자실 아니면 상해 중환 자실을 어느 정도 넣어야 가입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딱 수수비 특약만 넣으면 4만원 5만원 채 안 돼요. 근데 연기 조건이 붙어서 적어도 7만원 8만원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수비 때문에 이것저것 가입을 해야 된다면 그 서기서를 보내면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 완전 수수비 보험만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왕님 이것까지 넣어야 돼요?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의 가입을 안 했어요. 왜냐? 수수비 보험만 딱 하면 모르겠는데 연기 조건이 붙어서 이것저것 넣어야 돼서 보험료가 7, 8만원이면 거의 가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이나 뇌질환 아니면 기존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3대 진단금이나 후유장이나 수수비나 다 통합적으로 원하신 분들은 DB 손해보험을 추천을 하죠. 왜냐면 수수비 보험만 가입이 안 되니까 어차피 연기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어차피 암보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은 가입을 해야 돼. 그러면 통합적으로 DB 손해보험을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보험이 있는데 나는 수수비 보험만 원해. 이러신 분들은 DB 손해보험 보험료가 7, 8만원대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추천을 안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추천하냐? 바로 현대해상 수수비 보험이에요. 왜냐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요 30세 전이면 당연히 DB 손해보험 하시면 되고 30세 이상인 분들은 기본계약 연기 조건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수비 보험만 딱 탑재해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해상을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이거 제 어저께 영상만 보면 뭐야 이거 DB 손해보험보다 현대해상이 좋아? 언제는 DB 손해보험이 더 좋다고 하고 나 철회할래? 아니면 보험왕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많은 그런 걱정이 돼서 전화 주실
주실 텐데요.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30세 전이면 어린이 보험은 무조건 DB 손해보험을 하고 30세 이상 통합보험이랑 같이 묶어서 하실 사람들이라면 DB 손해보험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존에 3대 진단금이나 여력이 되시고 기존의 보험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분들은 수술비 보험만 원한다. 그러면 현대해상으로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타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질병 수술비는 오로지 DB 손해보험만 생명보험에 약관을 쓰고 있고요. 임시출산 관련해서 재앙적인 요시금 치액은 질병 수술비가 보장이 안 돼줘요. 현대해상도요. 오로지 종수술비만 DB 손해보험처럼 생명보험에 약관, 동일 질병 같은 부위 쓰기 때문에 현대해상이 연기 조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30세 이상인 분들은 현대해상을 추천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보호망님, 생명보험에 약관을 쓰고 있는 데는 DB, 현대, 멜츠, MG가 있는데 왜 이 순위로 현대로 추천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요, DB 손해보험처럼 같은 질병, 동일 질병 매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멜츠 같은 경우는요, 365일에 한 번밖에 안 되고요. 물론 MG 손해보험도 저기 DB 손해보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주긴 하는데요. 근데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아무래도 브랜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그렇게 싸지를 않아요. 그래서 MG는 약간 제껴두고 MG 전장님 죄송해요. 근데 일단은 뭐 이번 달까지는 아직까지 DB 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추천해드리고요. 또 현대해상이 다음 달까지 변동 없이 쭉 갈 것 같은데 DB 손해보험이 다음 달부터는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좀 많이 판매가 됐었고 누적된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 니까 현대해상을 이번 달 3월 달에 출시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또 판매가 많이 되고 나중에 손해율이 높다 싶으면 DB 손해보험처럼 얼른 문을 닫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현대해상 나쁘지 않아요. 연기 조건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보험료가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30세 전이면 무조건 DB 손해보험 수술비를 연기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DB 손해보험 하고 2순위로 뭐 현대해상이나 KB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세 이상은 연기 조건이 있고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은 솔직히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DB 손해보험보다 그 질병 수술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현대해상을 적극 추천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